예, 오늘은 이재명 의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최고위원들 간의 감정싸움, 신경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명계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물론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으니까 뭐 여러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프레임이 영 맞득지 않긴 하지만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그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님은 이제 막 알았습니다. 얘기도 사실은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친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없고 항상 이거는 언론의 프레임이다.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무슨 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그것은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언론에서만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뭔가 조금씩 이제 선거가 고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 2 간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동지를 향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저 말. 네. 그러니까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단결하거나 뭐 동지를 생각하는 언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전당대회에서 대두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예. 이것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선거와 뭐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정치의 총집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마케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의원과의 친분 또는 같이 발맞춰서 일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이재명 의원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원하는 것이 아, 저 사람이 누구랑 친하니까 찍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뭐 어떤 대통령을 모셨고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한 것이지 그것 이것이 그 사람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보들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친명이니 뭐 친문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레임화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외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예.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단순히 투표만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뭐 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향,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언어들을 다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거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없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모두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는 전당대회가 좀 더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또 친문, 친명은 또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걸 거고. 나는 친문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논란거리인 당원 80조,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의원 방탄법 아니냐. 이 얘기는 소모적이다라고 했더니 당원들이 개돼지를 보이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최근에 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에게 꽤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죠.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개딸들 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이따 싱크를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의 흉기로 동기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가 무죄임을 알면서 기소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말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아니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예.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왜 일개 검사죠? 그 로키드 사건을 단학과 그 1번 검사가 로키드 사건 수사를 통해서 단학과 총리를 물러나게 했고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에서도 검사가 그 정치권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부패한 정치인들을. 일개 검사가 아니고 그럼 저희가 정청래 의원한테 일개 의원이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직업 비하적인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적의 흉기라뇨. 아니 그 수사를 하는 검사가 적입니까? 그건 법 집행하는 그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분열적인 언어로
아까도 무슨 뭐 적과 동지를 나누고 얘기하는데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발언들이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자극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언어가 난무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고위원에 나서시기에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셨던 정청래 의원의 그 목소리 당원 80조와 관련 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할 경우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저는 동감합니다. 진짜 저쪽에서 공격하는 통로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야습하는 적에게,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장윤조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이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저 당원 당규 관련해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으니 의원총회 하자고 했더니 원내대표가 거부했다. 또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원 80조에 관한 것은 지금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요. 사실 전준위 내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 비대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계속 있어왔던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화하거나 키우는 것 자체는 좀 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바람과는 별개로 지금 커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이재명 의원 관련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